마지막 할머니 맛집을 찾아 강석으로 이동. 시장 안에 돼지갈비집이 꼭꼭 숨어있대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저희도 한번 물어서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실까요? 네, 갈까요? 시장에서도 유명한 맛집인가 봅니다. 꼭꼭 숨은 돼지갈비집 발견! 입구에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여기서 몇 년 돼지갈비 하셨어요? 33년. 와. 맛이 일품이라는 돼지갈비 주문. 예상치 않은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3인분, 3인분인가요? 양푼 한가득 직접 만든 양념에 재워놓은 돼지갈비인데요. 마치 갈비조림 같은 비주얼. 같이 끓이면서 국물이 배어 들어가게. 와. 통큰 맛집답게 마늘이며 고추며 고추까지 한 움큼 올립니다. 요리를 한 번 더 해먹는 거군요. 저는 이런 스타일을 처음 보는데 어머니께서 좀 하신 스타일이에요? 손이 갈비 드시다가 갈비 양념이 자작하게 졸아들면 각종 채소에 갈비를 얹어 크게 한 입 쌈싸 먹어보는데요. 아, 저 갈비찜 정말 맛있겠네요. 돼지 갈비찜. 아, 새롭다. 처음에는 소스가 사실은 너무 약하다. 계속 졸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어느 정도의 풍미는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뚝배기, 불고기 뭐 이런 것보다 더 달아. 아이들 입맛에. 고기에서 누린내 하나도 안 나요. 보면 누린내를 확실히 잡아요. 고기도 좋은 거 쓰신 것 같아요. 아, 떡볶이처럼 졸아들면 국물을 넣어서 걸쭉하게. 아,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쫄아지면 불을 끄잖아요. 그렇지. 근데 국물을 계속 불을 올려서 끓이니까 같이 끓이고. 아, 그리고 배가 될 것 같아요. 소스가 계속 들어가요. 야채랑 계속 같이 마늘을 같이 끓여서 뻑뻑함은 없는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부족해서. 어머님 이게 1인분에 몇 그램이에요? 엄청 많이 드리고 어머니 마음 내키신 대로 내가 봤을 때는 할머니 기분 좋으실 때 가야 돼. 어머. 아, 네. 아프셔. 아, 예. 어, 할머니 최고. 최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원하는 대로 갖다 놓고. 손만 뻗으면. 네. 근데 정말 깻잎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요즘에 싸지가 않거든요, 절대. 그치. 근데 뭐 주시는 걸 보면은 진짜 할머니 마음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야, 국물 진해졌어요. 아, 진짜 맛있겠네요. 짜지 않은 양념을 밥에다 쓱쓱 비벼봅니다. 아이들이 먹기 너무 좋은 마지막에 이거 강추다. 우리 할머니 만나러 갑시다. 아. 할머니 만나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무한한 동물들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따뜻한 음식인 것 같아요. 정말 할머니의 크신 분만. 할머니의 후한 인심에 돼지갈비도 더 맛있게 느껴졌다는